여러분들이 중학생으로서 알아야 할 투부정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학습하게 될 겁니다. 채점을 왜안 했니? 아, 시청해야 돼요? 그래, 채점 해야지. 자기 주도 학습인데 나한테 구경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공부하고 네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태씨? 뭐야, 클래스카드 5위 학습 수업 숙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던데. 공부 좀 하셔야죠, 단어. 오케이, 쉬웠어, 어려웠어, 조용히. 쉬웠죠.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것들, 지금까지는 7회 뭐, 의미상의, 아니, 의미상이네, 6회. 아니구나, 5. 여기 뭐, 부서처럼 쓰인 투부정사 뭐, 1학년, 2학년 때다 했던 겁니다. 뭐, 사실 뭐, 사실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일단, 이전 거를 알아야지 다음 걸 알기 때문에. 뭐, 오늘 뭐, 풀이 하겠죠, 여기. 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번에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 들어간 게 투투용법과 인어투두에 대한 용법입니다. 얘는 뭐 사실 했죠? 뭐 소댓 부문하고 같이 겹쳐서 했던 건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할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앞쪽, 그다음에 마찬가지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투부정사의 시제. 투부정사도 시제가 있구나. 2D의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은 단순 부정사라고 하고요. 그 말고, 그거보다 뭐, 좀 왔다 갔다, 어떤 행동, 2D의 행동을 언제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거 배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 여러분들, 원형 부정사는 뭐 없는 동사 원형을 보고 원형 부정사라 합니까? 2 없는 동사 원형을 보고 원형 부정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죠? 포커스 9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두 가지 얘기하겠죠, 두 가지.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10에서는 대부정사다. 대부정사. 대부정사는 또 뭐지? 불명사, 뭐, 대동사, 이런 거 들어봤는데, 대부정사는 또 뭘까? 그 다음에 독립부정사다. 독립부정사는 뭐, 쓸데없이 어려운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냥 수거구나, 이거. 통째로 외워야 되는 수거다. 수거에 대해서, 투 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수거에 대해서 11에서 하고요. 이렇게 부정사 파트가 중학교 때 알아야 할 부정사가 끝나고요. 중학교 때 알아야 될 부정사가 뭐, 고등학교 가서 올라가서 뭐 새롭게 해야 될투 부정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약간씩 살만 더 붙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야지 앞으로 쭉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풀이입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지훈이. 어, 왜, 점심 안 먹었습니까? Henley was happy to help the poor. 하셨고요. 조룡. 오케이. I studied very hard only to fail the examination. 오케이. Only to fail the examination을. 이거 새롭게 배운 표현인데, 이거 말고 이 부분, 지금 밑에 부분을 좀 다르게 해도 같은 표현이 될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기태. Okay, I start to send a letter on my way home. 아, 오케이. 뭐, 얘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죠. 얘랑 연관시켜서, 얘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고요.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명인이 okay, He is lucky to have such a good friend. 그럼 계속해서 수민이 I'll be very pleased to see you tomorrow. 그러니까 좀다 맞았고요. 헨리가 어땠대요? 행복했대죠. To help the poor 해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기태야, 뭐라고 할 것이, 물어볼 것 같니? 얘가 있는데 뭐 did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다시? Why was Why was Henley happy? 헨리는 왜 행복했었니? To help the poor 해서.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사용법 여러 가지 배웠는데요. 여기에 있는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요. 그렇죠? 이 중에 뭡니까? 목적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조건인가? 근거입니까? Henley was happy
to help the poor. 그때 생각하기엔 뭐 그거 같아. 결과다. 그래서 뭐 해서 뭐 했다 이겁니다. 자라서 뭐 뭐가 예? 목적. 아, 돕기 위해서. 돕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상태가 돼야 됐다? 행복한 상태.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어떤 상태가 됐다? 행복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헨리가 행복하게 된 의도가 뭐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네? 그래서 예를 보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거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냥 원인이 아니고 뭐의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더 디테일하게. 뭐의 원인? 감정의 원인이죠. 위에 우리가 학습했던 거 보면 감정의 원인 보면 거기에 감정 어떤 감정이 보입니까? 서프라이즈드. 서프라이즈드 무슨 시? 어떤 시죠? 깜짝 놀란. 그렇습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건 놀랐대요. 난 놀라서 왜 놀랐는지. To hear the news 해서 헨리는 행복했습니다. 왜? To help the poor 해서. 그래서 이걸 해석으로 구분하는 걸 권하진 않지만 해석도 할줄 알아야 되니까 얘는 뭐뭐 해서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해석상 뭐뭐 해서죠. 오케이. 그래서 초령아, 더 푸어는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더 플러스 형용사에 대해서 전에 한 적이 있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로 바꿔 쓸수 있다. To help poor people. I studied very hard only to fail the examination. 그래서 명인아, 이 문장 해석 좀 해줘. 이거. I studied very hard only to fail the examination. 무슨 소리야? 망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Only to do 위에서 봤죠. 그렇죠? 그러면 수민아, only to fail the examination은 새로 배운 거니까 이건 뭐 똑같은 의미, 전체적인 내용이 똑같이 전달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뭐가 있을까? I still very hard only to fail the examination.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는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망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I study very hard, but I 그렇죠. failed the examination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르쳐줬나? Only to do는 but 주어 동사 시제 맞추시고요.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I study very hard, but I failed the examination과 같은 표현이 only to do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I start to send a letter on my way home. 오케이. 그래서 초령아, 이 문장 뭔 뜻이야?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위에서 쭉 나온 거에서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죠. 의도라고 했죠. 의도, 결과, 원인, 조건, 근거 중에 뭡니까? 그렇죠. 의도죠.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러면 내가 여기 stop하고 to send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네가 대신 좀 해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top은 두 가지 뜻이 있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렇습니까? 뭐 담배 끊다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top은 두 번째 뜻. 어디로 이동을 뭐 하다? 이동을 멈추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Stop 뒤에 to do가 오면 이 Stop은 이동을 멈춘다라는 뜻으로 어디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왜 멈췄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 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무슨 뭐로 쓰는 겁니까? 부사구로 쓰는 거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이 대답을 만약에 듣고 싶다, 이 대답을 듣고 싶다, To send a letter라는 말을 듣고 싶다 그러면 Why did you stop on your way home이겠죠. 너 집에 가는 도중에 왜, 너 집에 가다가 왜안 가고 잠깐 멈췄었니? 라고 물었더니 왜 To send a letter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반면에 stop 뒤에 doing이 오면 stop은 where to stop smoking. stop smoking. 그러면 이두 문장을 비교하면 되겠죠. I stopped to see her. 하고 그 다음에 I stopped seeing her. 오케이. 그래서 명인아, I stopped to see her는 뭔 뜻이고 I stopped seeing her는 뭔 뜻이야?
위에 거부터 I start to see 하면 멈출 수다? 그렇죠. 어디 가다가 예쁜 여자애가 있어서 걔를 한번 자세히 보려고 가던 길을 멈췄단 얘기고 I start to see 하면 그렇죠. 그녀를 쳐다보다가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다른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기태야 뭐라고 부를래? I stopped seeing her 에서 seeing 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did you stop이죠. 무엇을 멈췄니? 그러니까 얘는 stop의 무슨 어다? 목적어다. 됐습니까? 하지만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뭐라고 묻겠다? Why did you stop이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부사적 용법으로 써온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지우기 여러분께. 그 다음에 He is lucky to have such good friends. 그는 어떻대요? 운이 좋대죠. To have such good friends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게 좋은 친구들을 둬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얘는 옆에다가 뭐라고 쓸래요? 조건이다. 그가 운이 좋으려면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근거죠. 근거. 그러니까 근거. 그가 운이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그가 운이 좋다라고 얘기한 근거가 뭐다? 뭐 해서 to have such good friends 해서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 근거라고 얘기하죠. 근거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근거, 운이 좋다고 말한 근거가 왜 to have such good friends 해서 뭐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부사적용법이기 때문에 to have such good friends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럼 기태야 뭐라고 부를 것 같아? To have such good friend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y is he lucky? 그는 왜 운이 좋은가요? 라고 물었더니 왜 to have such good friends?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ll be very pleased to see you tomorrow. 나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매우 기뻐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To see you tomorrow. 그래서 그렇죠. 여기 옆에는 뭐라고 쓸까? 조건이다. 내일 너를 보게 된다면. 그렇죠. 됐습니까? 조건이죠. 조건. 선생님 감정의 원인 아닙니까?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감정이 된 게 아니고 그런 감정이 될 건데 기뻐하는 감정이 될 건데 그러한 기뻐하는 감정 상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To see you tomorrow 하는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pleased, happy 한 상태가 될 거라. 그러니까 이거 뭐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서 기태야 in order to do를 쓸 수 있는 게 몇 번이지? 3번. 그렇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B.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세요. 그래서 The police officer 그러니까 뭐냐면 came here to help you 겠죠. 뭐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left home never to return again이겠죠. Never to return again. 그 다음에 She would be sad to miss a great opportunity죠. 그 다음에 I was pleased to see my name in print죠. I was pleased to see my name.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서류가 뭐라고 쓸래? 근거죠. 그쵸. 여기 온 근거가 뭐다? To help you 하기 위해. 뭡니까? 의도죠. 의도. The police officer came here to help you. 여기 온 의도가 뭐다? 너를 돕기 위하여죠. 경찰관이 왔어요. 여기에. 왜? 왜 왔는데? To help you 하려고. 그 다음에 He left home never to return again.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여기 갈로하고 뭐라고 쓸래?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결과. 됐습니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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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그, 아, 이 책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명인아 He left home never to return home again으로 해석을 어떻게 할래?
We're not to home, never to return again.뭐 의도는 들어있는데 명확한 해석은 아니고 그는 뭐 했고 집을 떠났고 뭐 할 운명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ever to return again 주고 never to return again. never to return again을 좀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얘기해 주시고요. You left on never to return again을 never to return again을 좀 더 뭐 해석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좀 더 같은 의도를 가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키트의 opportunity가 뭐지 그래서 opportunity 뭔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소룡아 opportunity가 뭐지 모르죠. 그렇죠. 뭐지 뭐지 그렇죠. 기회죠. 기회. 그럼 같은 말은 뭐예요? chance죠. A great chance, a great opportunity. 이제 중3이면 opportunity 정도 단어는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You said to miss a great opportunity. 그래서 명인아, 이 앞에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이죠. 슬퍼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녀는 뭐 했을 수도 있다, 슬퍼했을 수도 있다. To miss a great opportunity. 그래서 엄청난 기회를 놓쳐서 슬퍼할 수도 있겠어. 이게 뭐 추측을 나타낸 조동사 우주입니다. 그 다음에 I was pleased to see my name in print. 그쵸? 여러분들 뭐, 그 한 4년 뒤에 얘기겠죠? 그쵸? 한 4, 5년 뒤에. 그쵸? I was pleased to see my name in print. 그래서 요즘은 아니겠죠. 그니까 요즘은 전화를 이렇게 물어보면 가르쳐주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나오죠. 그렇습니까? 나는 어땠다? 난 빅보드. Where to see my name in print? 그렇습니까? 인쇄된 것을 내 이름을 봐서. 그렇습니까?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 봐서 기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느 학교 가려고? 어느 학교 갈 거야? 지금부터 슬슬 생각해야지 이제. 아까도 전적으로 대학 말이야. 대학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다. 어디 가려고? 대학 현재 경북대 무슨 과? 그만 생각한다. 특이한데 과부터 보통 생각한다. 아까부터 경북대를 가려고 하는 이유? 등록금이 싸서? 아 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좋다. 멀리 안 가고 싶다. 네? 대학교. 또 기재는? 다 비슷하다. 아. 어. 가방. 수민이는? 아니 아니었다. 명인은? 오. 알겠습니다. 열심히들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그녀는 자라서 위대한 학자가 되었대요. 시제는 과거죠. 그러면 당연히 she grew up to be a great scholar 하면 되겠죠. She grew up. To be a great scholar. Scholar라는 단어 어버가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She grew up. G-R-E-W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옆에다 뭐 다 나와 해석이 나와 있지만 옆에 뭐라고 쓸까요? 관로하고 그렇죠. 결과죠 당연히. 맞습니까? 아, 참 이해 하나 안 했는 게 있는데 참 미안해. 그래서 초룡아 He left home never to return again 있죠? 그래서 he left home never to return again을 좀 더 뭐 친절한 버전으로 바꾸면 he left home and his 아 his 어 and his fate 아 fate is 오 fate 나왔어 is dead he didn't return again. 어, 시도 좋았어. Fate가 뭐예요? 운명. 그렇죠. 그러면 and he was destined never to return again. 그렇죠. Destined가 뭐예요? Dest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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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ined가 뭘 것 같아요?
be destined to죠. be destined to do죠. be destined to do 하면 뭐뭐할 운명이다죠. 그렇죠? He left home and he was destined. 여기서 not to도 해야 되니까 he was destined never to return again이겠죠. He left home and he was destined never to return again. 집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예,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봐. 바보의 매트로 쓰고 있어. He must be a fool to do such a thing. He must be a fool to do such a thing. 그럼 옆에는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판단 근거죠.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앞에서 그가 운이 좋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는 운이 좋아요. He is lucky. Where to have such good friends. 그렇죠. 그가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to have such good friends 해서죠. 이번에는 그는 모임에 틀림없다, 바보임에 틀림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to do such a thing. 그딴 짓을 해서. 그 다음에 칼질을 이번에 할 거야. 누구는? 언제? 어디로? 뭐 했다? 갔다. 그리고 누구는? 그는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다. 원래는 he went to Greece in 2005 and he never returned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간단하게 to 부정사를 한번 보다 never to come back 하면 되겠죠. never to come back, never to return. 뭐 칸이 두 칸이 나서 never to return, never to return, never to come back. 그래서 옆에는 뭐라 그럴까? 결과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고, 운명이라고. 과거에 그렇게 운명되었다. 그 다음 칼진, 누구는? 왜? 뭐 했다? 시제는? 그렇죠. 그래서, 명인? 테이크 어 라스트. 오케이. 그래서 내가 왜 명인이한테 시켰을까? 어? 어? 그렇죠. CC 아니고 당연히 뭡니까? 셋이죠. 됐습니까? CC는 3번 변신 셋이니까. 됐습니까? Okay. She said to take a rest. 그래서 여기 관로하는 거 뭐라고 쓸까? 의도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왜? 어떻다? 놀랍다. 그렇습니까? 내가 놀라게 한 거야. 내가 놀라게 된 거야. 시제는? 현재. 기태요? I. Surprised. To see you again. 그렇습니까? Surprised의 뜻이 뭐예요? 놀라게 된, 그럼 나는 놀라게 된, 이야? 이게 무슨 시야? 이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놀라게 된, 놀라게 된은 무엇이야? 무엇이죠? 그쵸? 놀라게 된 사람들. 그쵸? 놀라게 된 강아지들. 그쵸? 어떤 강아지? 어떤 사람들? 그래서 얘는 무슨 시? 어떤 사람들이라고? 어떤 강아지들? 회사에서 무슨 시? 어떤 시, 이름 시, 하다 시, 뭐 이런 거 뭐, 어찌 시? 어떤 강아지들? 무슨 시? 무슨 시? 당연히 집으로 얘기할것도 안 나오죠. 얘 어떤 시죠? 그렇죠. 내가 이 어떤 시 가지고 동사가 안 되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누구라고? 됐습니까? 아, 난 놀랐다. I'm surprised. Where to see you again?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감정의 원인이었고요. 자, 그래서 뭐 복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복습은 맞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투투용법에 대한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투투용법 시작하면 뭐 선생님이 갑자기 쇼를 합니다.
그렇죠. 투는 무슨 뜻도 있고 너무 라는 뜻도 있고 뭐 마찬 뭐 알죠. 뭐 무슨 뜻도 있죠. 또한 뭐 역시 뭐 이런 뜻도 있죠. I'm happy too. 나 또한 행복해. 근데 여기서는 이 뜻은 아니고요. 너무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너무 추우면 긍정적인 기분이야, 부정적인 기분이야? 그렇죠. 너무 춥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추우니까 막 밖에 나가서 놀고 싶죠. 오늘 날씨 너무 추워. 나가 놀자. 막 이거죠. 그렇잖아. 그렇죠. 여름 됐어요. 오늘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 땡볕에 나가서 뭐 축구하자 막 이러죠. 오케이. 그래서 너무라는 것은 긍정, 포지티브하다, 네거티브하다. 네거티브하죠. 그럼 이걸 보고 내 안에 뭐 있다. 낫이 들어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투투 용법에 뒤에 오는 투두가 또 붙죠. 그러면 이 행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인거죠. 됐습니까? 너무 어때? 그 강은 너무 깊어.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서 뭐하냐? 건너가는 애들이고 그 강은 너무 깊어.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겠어? 못했어? 못 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강은 너무 깊습니다. 한번 들어볼까? 그 강은 너무 깊다. The river is too deep. 뭐 하기에는 to walk across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alk across 한단 말이야? 못 한단 말이야? 못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enough. 2에 대한 설명했고, enough도 좀 설명할 게 있죠. 뭐 잘 알죠? enough는 무슨 뜻도 있고? 충분한. 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충분히. 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태야, 충분한 돈? 충분한 돈? 어, 충분한 돈. 이란 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나? 어. enough money 하면 되겠죠.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충분히 빠른.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죠. 충분히 빠르니 뭐였더라? 그쵸. fast enough, cold enough, hot enough. 그래서 충분한일 때는 정상적입니다. 얘가. 앞에서 뒤로 꾸미죠. enough time, enough money. 이렇게. 근데 충분히 라는, 그니까 enough는 일단 자기 얘를 보고 이런 애를 보고 무슨 시도하고 무슨 시도한다? 그렇죠. 형용사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사도 하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야지 부사가 되는 게 정상이죠. kind, 친절한, kindly, 친절하게, lucky, 운 좋은, luckily, 운 좋게도, nice, 멋진, nicely, 멋지게, 얘들이 정상인데 enough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enoughly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습니까? 뭐 그런 단어로서는 fast 같은 단어도 있죠. fast 어떤 빠른, fast 어찌 빠르게, fastly 이런 단어가 없죠. 근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enough가 충분한일 때는 정상적인 뭐 예를 들어 much time, enough time, much도 time을 꾸밀 수 있는 형용사죠. 정상적으로 많은 시간이라는 얘기를 할 때 time much라고 하지 않고 much time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so cold 이렇게 얘기하죠. very cold, so cold 이렇게 얘기하죠. 매우 추운 이런 얘기할 때 뭐 really cold, so cold. 정상적으로 앞에서 뒤로 꾸며주잖아요. 근데 enough 같은 경우에 얘가 어찌 시가 되었을 때는 fast enough이 아니, 아니 enough fast가 아니고 fast enough, cold enough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를 같이 배우는 이유가 있죠. to to 용법은 to do의 행동을 못하지만 enough to do 뒤에 오는 to do는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so that 구문하고 so blah blah that하고 연결해서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to 어떤 뭐 to 어찌 뒤에 뭐뭐 하다가 to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너무 어때서 또는 너무 어찌어찌해서 to do의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고 so that 구문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다. 여기 이걸 수학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can't는 무조건 can't가 아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시제가 시제에 따라서 couldn't가 되어 보기를 해야 되니까 뒤 밑에 나오겠죠. Sue is too sick to get sleep. Sue가 어떻대요? 너무 아프다죠. To get a sleep. 뭐 하기에는? 그렇죠. 잠들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뭐 이가 아픈 모양이죠. 그렇죠? 뭐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들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Sue는 매우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Sue는 엄청 아파요. Sue is so sick. 이 대시 뭔 뜻으로 우리 약속했더라? 그렇죠. 이 that은 so 블라블라 that절에 that은 무슨 뜻이다? 그래서 she, 자 여기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지금 못 잠드니까 that she can't get a sleep 라고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so that 구문은 뭐와 뭐를 연결한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이걸 문법책에 너무 수학공식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 투투용법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죠. 이 Sue is so sick that she can't get a sleep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Sue가 매우 아프기 때문에 잠들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Because Sue is very sick, she can't get a sleep. 이것도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Sue를 쓸 수도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Sue는 매우 아픕니다. 벨이 있어서 Sue is very sick, 그래서 So she can't get a sleep. 이것도 되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 좀 어려운 소댓 구문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소댓 구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무조건 소댓 구문으로만 된다라고 수학 공식처럼 외운 게 아니고요. 원인 그 밑에 핵심은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다. 그래서 너무 아픈 게 뭐가 돼서 원인에 대해서 to get a sleep 할 수가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인업수주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형용사 부사 명사는 얘기 안 하고 있네요. 형용사 부사 뭐 fast enough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fast enough 뭐 quiet enough 뭐 cold enough 뭐 hot enough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to do의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어떻다 충분히 어떻다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so that 구문을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to do의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can't가 아니고 can 뭐 could 이런 것들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Julie is tall enough to reach the top shelf. 줄리가 어떻대요? 충분히 키가 크대죠. 뭐 할 만큼 to reach the top shelf. 제일 위에 있는 선반에 손이 닿을 만큼. 됐습니까? 그래서 줄리는 매우 키가 큽니다. Julie is so tall. 그래서 that 뭐라고? She can reach the top shelf. 이거 보면 마찬가지 because Julie is very tall, comma she can reach the top shelf. 또는 뭐 Julie is very tall, so She can reach the top shelf. 자, so가 무슨 뜻도 있습니까, so가? 일단, 여기 나오는 매우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그래서 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so를 쓸 수는 없죠. 됐습니까? So is so sick, so she can't. 이건 아니고, so that 부분으로 합니다. 됐습니다. Hey, Michael was so weak that he couldn't move the boxes. My suitcase is so light that I can carry it by myself. By myself. 한 단어로 뭐죠? 아무도 모른다. By myself. A로 시작하는 한 단어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거 제기대명사 외워야 될 때 했었습니다. For oneself가 뭐였더라? For oneself. By oneself가 뭐였고, for oneself가 뭐였고, all oneself가 뭐였고. 이거 했을 텐데. 인조이 원셀프 뭐야? 인조이 원셀프. 인조이 원셀프 have fun하고 같은 말로 맞습니까? 응? 그쵸? 그래서 for oneself가 뭐였더라? 모르네. 에헤이 모르네요. for oneself는 without others help의 뜻이죠. 응? without others help가 뭔 뜻인데? 그쵸. 그래서 for oneself는 뭔 뜻이다? 자기의 힘으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민이가 20살이 딱 됐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아 참 망하지 참 요즘. 그러니까 딴 거에 투자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지금 아직 잤어. 그럼 뭐라고 했어? I bought the house for myself. 하겠죠. 부모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샀어요. 그 다음에 by myself는 언론 아니에요? 언론? 언론? 응? 언론이죠. By oneself은 언론이죠. Without companion. 어떻게 Without companion. Companion이 뭐예요? Companion. 비교. 동료. Comparable. 비교. By oneself은 without companion의 뜻이죠. 동료 없이, 함께 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뭐하니? 놈이나? 어? 어? 너 혹시 그 시험 기간 되면 책상 정리부터 하냐? 어? 아니야? 어, 그렇구나. 헤이, 뭐 좀, 뭐, 선생님이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어떻게 좀
환경을 개선할까요? 어? 뭐 어떻게 해줄까? 일단 네 손톱에 있는 때부터 싹 없애줄까? 어? 손톱에 이렇게 윤을 반질반질 이렇게 내가 네일 아트라도 해줄까? 어? 아, 다 아는 거 얘기해갖고 재미가 없어서 그런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나왔고요. So rich that she can travel around the world 나오고요. 뭐 so 어려운 거 없네요. 커피는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다. 내연 냄새는 확실히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지는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방금 했던 거 6 이번 시험 범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6 시험 범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7도 마찬가지 시험 범위입니다. 중간고사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런 건 뭐냐 어떤 밑에 설명 보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왜 쓰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앞에서 우리가 제일 투부정사 파트 시작할 때 의미상의 주어는 왜 쓰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어요. 친구가 사촌이랑 같이 수영장에 갔죠. 그쵸? 기억납니까? 우선 깊이가 1.2m 그쵸? 내 키는 1.2m는 여러분들 키는 1.2m 충분히 넘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수영하는 건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않죠. 근데 같이 간 꼬맹이 7살짜리 사촌은 키가 아직 1.2가 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그러면 위험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이런 말 이런 표현이 필요하겠죠. 나는 여기서 수영하는 게 위험하지 않은데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오케이, 요걸 해볼까요? 위험합니다가 뭐예요? 위험합니다. It is dangerous. 여기서 수영하는 거 to swim here. 이건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근데 여기다가 네가 수영하는 것은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할 때 여기다 뭘 쓴다? 뭐를 쓴단 말이죠. It is dangerous for you to swim here. 어떻습니다? 위험합니다. 누구로서는, 너로서는 뭐 하는 게 여기서 여기 이걸 예를 보고 뭐라 한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 이런 말, 요 말 왜 넣었지? 이 문장의 문법상 주어는 누굽니까? 그렇죠. 이 시 문법상 주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여기서 수용하는 것, 자, 투부정사는 뭐로부터 왔어요? 동사는 뭐로부터 왔어요? 동사로부터 왔죠? 그쵸? 동사는 그 행동을 하는 뭐가 존재할 수 있어? 주어가 존재할 수 있죠? 그쵸? 하지만 얘를 문법상 주어를 쓸 수가 없죠? 그쵸? 문법상 주어는 여기 있으니까. 됐습니까? It is dangerous you!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for를 써서, 앞에 for를 써서 나는 to do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지만 모상의 주어는 아니다?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다. 그래서 for 플러스 무슨격? 목적격을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밝힐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 설명 이제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이거나 문장 전체의 주어나 목적어와 같으면 생략한다. 뭔 소리냐? 자, 일반인이다.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일반인이죠? 이런 설명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일반인이란 말 대신에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 할 필요가 없을 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됐습니까? 일반인이란 말보다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to swim here 여기서 수영하는 거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된다 진짜 어? 막 깊이가 한 100m 되는 물이 있어 그럼 거기에서 수영하는 건 당연히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위험한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럴 때 당연히 It is dangerous for you to swim here 라고 쓰지 않고 그냥 뭐라고 쓰면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일반인이란 말이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생략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문장 전체의 주어나 목적어와 같으면 생략한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좋은 뭐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 밑에 예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it is hard to speak foreign language fast. 이거 it is hard. 어떻대요? 힘들죠. 힘들대죠. to speak foreign language fast. 뭐 하는 것은 그렇죠. 외국어를 빠르게 말하는 것은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외국어를 빠르게 말하는 게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힘든 겁니까? 모든 사람 뭐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뭐 여기다 일반이라고 쓰는지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없다? for 플러스 목적격이 없단 말이죠. 뭐 굳이 넣으면 for people 이런 거잖아요. It is hard for people to speak foreign language fast. 그래서 여기에 뭘 굳이 쓸 필요가 없다? for people 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일반인이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It is hard for people to speak foreign language fast.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people 사람들이 힘든 거야? 외국어를 빠르게 말하는 게 힘든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고요. 외국어 빠르게 말하는 게 힘든 거죠. 그렇죠? 그 다음 I want to answer the question. 나는 뭐 한대요? 난 원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원하는 거 누구? 나.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 누구? 응? 그렇죠.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원해. 그렇죠? 원하는 거 누구? 나. 질문에 대답하는 거 누구? 나죠. 나. 어? 내. 나죠. 나. 나는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 이 말이죠. 내가 그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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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죠. 저요 저요 저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문장 전체의 주어하고 to answer the question 하고 어떤 사람이다? 동일인이다. 지금 이 부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문장 전체의 주어하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의 주어인 I와 to answer the question 할 사람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뭐 한다? 생략한다. 그러면 이 문장 가지고 여기나 졸린 것 같은데 그렇죠? 난 네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번 바꿔볼까? 난 네가 이 질문에 대답하고 난 네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했으면 해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어떻게 한 난 네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난 명인이 네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지훈아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난 네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해.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I want to for you. 오케이.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가 뭐였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A to do 하면 되겠죠? 그럼 난 네가 그 질문에 대답했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answer the question.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예문입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하고 뭐가 온대? 목적격 보호가 오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예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온 목적어가 마치 to 부정사의 뭐인 것처럼 역할하고 있다. 의미상의 주어인 것처럼 역할을 하는 거지. 예를 보고 여기에 만약에 네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해 you를 넣었다고 해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진 않는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 want a to do의 구조는 이 목적어가 to do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목적어라 그러고 얘를 주격 보호라 그래? 목적격 보호라 그래? 왜 목적격 보호라고 부릅니까? 주어가 하는 행동입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동입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 거죠. 됐습니까? 마치 얘가 여기에 you를 넣었다고 해서 얘가 의미상의 주 문법적으로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진 않는다. 근데 마치 의미상의 주어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라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we think him to be honest죠. we think him to be honest. we think him to be honest가 뭔 소린 것 같아 기태야? 그렇죠. 위는 think한 말이죠. 그렇죠? 누구를? him을. 뭐 하다라는 건? to be honest 하다라는 거. 이거 5형식 문장이죠. 마찬가지 얘가 의미상의 주어는 아닌데 마찬가지 무슨 어고? 목적어고. 얘를 보고 뭐라고 본다?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고는 하진 않는데
목, 마치 의미상의 주어인 것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사실은 의미상의 주어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쓸 경우에 일반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을 표현하고 사람의 성질, 성격을 나타낸 형용사가 오면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이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 시험 범위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The table is too heavy for him to move 하고 있죠. 누가 어떻대요? 누구로서는? 그로서는 뭐하기에? 그렇죠. 이동시키기에 그 탑자는 그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무거워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왜 for him인지 왜 of him이 아니고 왜 for him인지 보면 여기에 너무 무거운 거는 그 남자가 너무 무거운 거야. 탁자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렇죠. 그 남자가 너무 무겁게 있어. 그렇죠. 이 사람 이 too heavy라고 하는 이 heavy라는 여기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형용사.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못 썼다. for him을 썼단 말이죠. 이거 똑같은 문장은 좀 이따 하고. 아직 여러분들이 덜 익었기 때문에. It was very stupid of you to leave the change죠. 이 change가 뭔 뜻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It was stupid of you to leave the change. 이 change가 뭔 뜻일게? 응? 그리고 도전. 아, 도전은 여기 있고요. change가 여러 가지 뜻인데 혹시 어? 회사다. 됐습니까? 거스름돈이죠. 체인지가 거스름돈으로 쓰이는 거 처음 봤을 텐데 요즘. It was very stupid of you to leave the change. It was very stupid. 어땠다? 매우 그렇죠. 바보 같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거스름돈을 두고 간 것은 정말 멍청한 일이야. 그러면 거스름돈 두고 가는 것이 멍청합니까? 네가 멍청합니까? 그렇죠. 이 문장 다른 버전.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 해볼까요?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은 너는 매우 멍청했었다. You were very stupid. 뭐 해서? To leave the change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이 문장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뭘 쓴 거라고, 여기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형용사와 자, 이걸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와 여기 있는 형용사를 섞어서 네가 멍청했어! 라고 할 수 있을 때 뭘 쓴다? of를 쓴다고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로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에는 kind, bad, careless, wild, rude, silly, stupid, crazy, selfish, cruel, generous 등이 있다. 다 뜻 알죠? 그쵸? 다 알죠? 응? 빨리 얘기해, 내가 모르는 거. 뭐? cruel? cruel이 뭐래요? 잔인하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generous는 뭐예요? 그렇죠. 관대하는죠. 또 있나요? rude? rude 뭐예요? 오케이, m으로 시작하는 같은 말 뭐예요? miserable? miserable은 불쌍한, 불행한이죠. 같은 말 뭐겠어요? mean이죠, mean. 예, 몰랐습니까? 의미하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무례한, 버릇없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selfish 뭐예요? selfish 뭐? 어? stupid, silly. 아, 만족한. 응? selfish 뭐? 그렇죠. 그거죠. 이기적인 거죠.
Careless는 careful의 반대말이잖아. 그렇죠? 그럼 careless 어떤 무주의한, 조심성 없는. 여기 있는 것도 갖고 you are kind, you are bad, you are careless, you are wild, you are rude, you are silly, you are stupid, you are crazy, you are selfish, you are cruel, you are generous 라고 할 수 있잖아 전부 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O 플러스 목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책의 설명이 좀 부족하죠. 실제로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다 했던 거고. 그래서 네가 그 도로를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문장 볼까요? 오케이. 네가 그 도로 건너가는 건 위험해? It's dangerous for you to cross the street. 된다. 그러면 you are dangerous야. To cross the street is dangerous야. 네가 위험한 거야. 길 건너가는 게 위험한 거야. 그렇죠. 너는 위험한, 넌 위험 인물이야. 이 말이 아니죠. 됐습니까? 어떤 행동하는 것이 여기 형용사랑 붙이고 있죠. 어떻다? 위험하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쓴다. 뭐 이유를 쓴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it's foolish of you to lend in the money. 어떻다? 어떤 짓이다? 멍청한 짓이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랑 붙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또 다른 버전이 존재하죠? 그렇죠? 아까도 했으니까. 그렇죠? 기억나죠? 잠깐만요. 그래서 it's foolish of you to lend in the money는 뭐 같은 얘기다? You are foolish to lend in the money 하고 갔죠. You are foolish라고 말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못 쓴다. of you를 쓴다고요. You are dangerous가 아니죠. 위에 문장은 to cross the street is dangerous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고요. You are foolish to lend in the money가 되기 때문에 of you를 쓴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거 한번 볼까? 이거 가지고 한번 배열해 볼까? 이리는 interesting for 밀까 of 밀까 이 말고 of me to take pictures. It is interesting of me to take 번호 없네. 자, 4인지 5인지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어떻대요? 재미있대죠. 누가 뭐 하는 것은? 내가 사진 찍는 것은? 내가 사진 찍는 건 재미있어. 그러면 사진 찍는 게 재밌는 거야. 내가 재밌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 뭡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It wasn't easy. 어쩌고저쩌고 after that. 그래서 쉽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있죠. 쉽지 않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그림 그리는 것은 이 말이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린 것은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러면 it wasn't easy 뭐 아니면 뭐 for him 아니면 of him 둘 중에 하나겠죠. 뭐 하는 거 to paint 언제 after tha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것이 wasn't easy야 그 him he wasn't easy야 그러니까 뭔 힘이야? 소 힘이란 말이죠. 감잡았습니까? 쉽죠. is kind 뭐 할배를 도와주는 모양이죠. 네가 할배를 도와줬어. 그렇죠. 그러면 it is kind of you 아니면 for you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뭐 해서 to help the old man.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은 to help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와주는 게 친절한 거야? 네가 친절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또 다른 버전이 있죠. 그러면 어떻다? You are kind. 뭐 해서? To help the old man. 그렇기 때문에 what you? Of you란 말이죠. 됐습니까? 뭐 이런 건 너무 뻔하네. 처음 없나?
더 이상 의미성이 없는 것 같네. 이건 동명사인가? 이게 아직 안 되는 건가? 동명사도 의미성의 주어가 있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충분히 되겠죠. 캐럿. Order 어쩌고저쩌고 provide가 뭐죠? provide 제공하다. 제공하다죠. 그러니까 혹시 이것까지 기억나는 겁니까? A에게 B를 제공하다가 뭐였죠? A provide A. 뭐라, 내가 provide에 대해서 뭐 조심해야 된다고 한 건 기억나죠? 그렇죠. provide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제공하다라는 뜻이니까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하느냐? provide A for B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뭐가 아니다. 수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provide A, B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A에게 B는 뭐 이거는 그냥 들어주면 된대. 어차피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forgive가 뭐예요? forgive. 용서하다죠? 그 다음에, innocent가 뭐예요? innocent. innocent 반대말은 guilty죠? 그쵸? 아니, 반대말은 guilty. innocent. 그니까, 모름 당연히 뭐 해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guilty, innocent. 그니까? 그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는 나에게 물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그가 그녀를 믿는 건 어리석었다. 아이들이 강에서 수놓는 것은 위험하다. 그 책은 네가 읽기엔 힘들다. 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어렵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는? 너로서는 그 책을 읽기에는 이런 식으로 장문하면 되겠죠. 우리에게 진실이 있기는 정직하다. 정직하니 뭐죠? 그러니까 진실을 자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다는 뭐죠?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 이때 이야기하다는 뭘 써야 되죠? 그렇죠. A에게 B를 얘기하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써야 돼? Tell A, B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8. 투부정사의 시제에 대한 얘기. 맨날 늦잠 자다가 요새 일찍 일어나니까 죽을 것 같아? 어? 그렇구나. 영어 선생은 씨, 그런 것도 하나도 감안 안 해주고 맞지? 맨날 수업만 달려요, 그치? 이런 날은 좀 이제 루즈하게 그냥 뭐 농담이나 시작하고 비트코인 얘기도 좀 하고 맞지? 그래야 됩니다. 아, 영어. 아, 우영 선생님. 아, 뭐 같아? 막 이런 거 있지. 이쪽부터. 이쪽부터. 공부라는 건 뭐 이제 보상이 늦게 오죠. 게임은 바로바로 막 해서 막. 오늘 한 시간 하면 한 시간 한 경험치 막 쌓이고 막 아이템도 막 살 수 있고. 공부라는 건 도대체 뭐. 언제 뭐. 이게 뭐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지도 잘 모르겠지. 압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바이오리듬이 깨져서 다들 난리고 우정사의 시제 공부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시제. 투부정사도 시제가 있다. 오케이.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은 투두만 배웠죠? 투두. 그래서 투부정사의 행위가 문장의 시제와 동일한 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하거나 또는 언제 일이면 미래에 할 일이면까지 동일하거나 또는 미래에 해야 할 일이라면 뭘 쓴다? to do 지금까지 알고 있는 형태 그대로 쓰면 된다.
여기는 뭐 엉뚱한 거 하는 거. 아 이것도 시험 보기 곧 들어가면 뭐 심트로 나오고. 하거나 동일하거나 또는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행위와 문장의 시제가 동일하거나 또는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얘기하면 투두 형태. 지금까지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 I want to eat this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언제 원해요? 지금 원하죠. 그래서 뭐 하기를 이거 먹고 싶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내가 이거 먹는 거는 현재 아니면 미래에 할 일이겠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형태 그대로죠. 오케이. 근데 seem to do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시험에 나올 거고 이거 좀 여러분들이 익히는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she seem to be a doctor입니다. She seem to be a doctor. 일단 여러분들은 읽기 할 때 seem to do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seem to do가 뭐였더라? 이 문장에 she seem to be a doctor가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그녀는 의사인 듯 보인다. seem to do는 뭐뭐 하는 듯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She seems to be a doctor는 그녀는 의사인 듯 보여. 그러니까 그녀는 의사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같은 표현이 It seems that she is a doctor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보인다. 누가 뭐 하는 것? 그녀가 의사인 것처럼 보인다. 이 뜻입니다. 이거 둘이 같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녀가 내가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좀 상황이 상상을 좀 해야 되는데 상황을 좀 상상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봤어.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뭐 이렇게 뭐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고 하얀 가운도 입고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봤단 말. 지금 봤는데 어떤 여자가 그러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언제 의사인 것처럼 보여? 지금 의사인 것처럼 보이죠. 자, 얘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 비교입니다. 옆에다가 쓸 수밖에 없네요. 이 문장 she seems to be a doctor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 she seems to have been a doctor죠. 이거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제대로 책 내용 적어서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she seems to be a doctor와 she seems to have been a doctor를 비교할 겁니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를 보고 뭐라고 할 거냐. 지금 앞에 있던 이거 to be a doctor를 보고는 얘를 보고는 단순 부정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단순한 부정사이기 때문에 she seems to be a doctor를 보고는 뭐라고 그런다고? 단순 부정사라고 한대요. 단순하니까. 근데 she seems to have been a doctor.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니들이 한번 이름 지어봐. 뭐 해플러스 have 플러스 pp가 있네.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완료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she seems to have been a doctor. 그러면 she seems to have been a doctor도 it을 주어로 하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지금 보인다 라는 거 시제가 뭐였어? 현재죠. 그러면 얘랑 같은 문장이 뭐다? it seems that she was a doctor. She seems to be a doctor. 단순 부정사 썼을 때는 보이는 것과 의사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시제야? 둘이 같은 시제죠. 그러니까 여기에 it seems도 현재 시제고 she is a doctor도 현재 시제죠. 그녀는 현재 의사인 듯 보인다. 내 눈앞에 지금 그녀가 있는데 그녀가 지금 의사 같은 옷차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she seems to have been a doctor. 자, 이것도 먼저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어떤 여자를 알고 있어. 응? 어떤 여자를 알고 있는데 그 여자의 직업이 의사가 아닌 것도 알아. 그 여자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응? 알겠습니까? 근데 집에 놀러 갔더니 뭐 예를 들어서 앨범 같은 옛날 뭐 그 사람이 뭐 찍었던 사진 같은 거 뭐 컴퓨터에 있는 사진 같은 거 봤어. 봤더니 어디서 일하고 있더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더란 말이지. 지금은 내가 뭐가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집에 놀러 갔더니 그런 사진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진을 본 순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보이는 건 그녀가 의사인 듯 보이는 건 언제야? 현재죠. 언제 의사였던 것처럼?
과거의 의사였던 듯 지금 보인다 이런 상황이 쓰인다. 여기 보이는 것 여기에 보인다 심 전부 다 심즈 시제가 뭡니까 둘 다 현재죠. 근데 여기는 무슨 부정사 to be a doctor 썼지만 여기 뭐 썼어? to have been a doctor 썼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보인다라는 것 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근데 그녀가 의사였다고 얘기한 건 무슨 시제야? 됐습니까? 이 두 문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의 형태는 어떻게 씁니다? to have pp를 씁니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완료 부정사고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쓴다? 주절의 시제와 to 부정사의 시제가 이번에는 이게 얘는 현재인데 얘는 뭐가 됐어? 과거가 됐죠? 과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단계 더 to do가 주절의 동사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to have pp의 형태를 쓴다. 됐습니까? 너무 쉽죠? 그렇죠? 가품이 날 정도로. It seemed to enjoy writing on his blog. 언제 보인대요? 과거에 보이죠? To enjoy writing on his blog. 그의 블로그에다가 글 쓰는 것을 즐기는 듯 보였었다 이 말이죠. 보였던 게 언제야? 과거죠. 여기 무슨 부정사야? 완료 부정사야? 단순 부정사야? 그럼 즐기는 것도 얘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뭔 시제니까? 과거니까 즐겼던 것도 언제가 된단 말이야? 과거란 말이야. 그래서 It seemed that he enjoyed writing on his blog 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안됩니까? 오케이.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행위가 문장의 시제보다 문장의 시제라는 것은 주절의 시제죠. 주절의 전체의 동사보다 한 단계 과거면 to have pp의 형태로 쓰고 예를 보고 완료 부정사라고 부른다. 뭐 이거 appears를 갑자기 썼는데 얘 뭐로 써도 된다? he seems를 써도 된단 말이야. he seems to have been rich before. he seems to have been rich before 또는 he appears to have been rich before. 그는 언제 보여요? 현재 보이죠? to have been rich before. 언제 부자였던 것처럼? 과거에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과거에. 네. 길거리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 길거리에 이렇게 길바닥에 잠자고 있어. 야,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는 얼어준 거예요. 깨웠어. 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일어서면서 지갑을 딱 떨어뜨리는데 지갑에서 사진이 탁 보여. 사진이 탁 보이는데 옆에 뭐가 있더라? 뭐 멋진 차가 있고 뭐 멋진 집이 있고 이런 사진이 막 있더라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 언제? 현재 부자였던 거 언제? 과거.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 he was rich before 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죠. To have pp라는 게 있대요. 한 단계 더 과거로 갈 때.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걸 조금 바꿔볼게. 이거 조금만 갖고 놀아보자. He appears to have been rich before가 아니고 He appeared 또는 he seemed로 고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He seemed to have been rich bef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바뀐 버전 it을 주어로 해서 it seemed that he has been rich before. 오케이. to have pp는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로 간다며. 어? 그렇죠. 여기 무슨 시제야?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야? That he had been rich before가 돼야 되겠죠. had plus pp 뭔 과거? 대과거 되겠죠. 그래서 he seems to have been rich before는 It seems that he was rich before지만 He seemed to have been rich before는 내가 완료 부정사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누구 눈치를 봐? seemed라는 주절의 동사의 시제를 눈치를 보는 거죠. 어? 얘가 to have pp를 썼는데 얘가 과거라면 나는 한 단계 더 과거로 도망가자. 그쵸?
오케이. 이것도 3학년 때 시험 범위에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 둘 중 한 군데 들어갔고. It seems that she was sick. It appeared that he was a police officer. It appears that she was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Main character가 뭐예요? 그렇죠, 주연이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단어가 안 보이네요. 그다음에 좀 그렇다. 그러면 스크린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노래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이 노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 to 없는 동사 원형을 보고 원형 부정사라 그러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 딱 보이죠? 누구하고 누구에게? 사역동사하고 지역동사 얘기하죠. 그래서 make, have, let. make, have, let. 대표적인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로서 목적격 보호로서,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동으로서 누구누구에게 시킨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시킨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to 없이 동사 원형만 쓰는데 걔를 보고 원형 부정사라고 한대요. The police officer made Kelly open her bag. 누가 뭐 했대요? 경찰관이 뭐 했대요? 누구한테? 뭐하라고? 가방 열라. 경찰관이 켈리에게 그녀의 가방 열라 시켰다. 그래서 얘도 부정사는 부정사잖아. 그렇죠? 그러면 명형부 뭔데? 명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뭐하라 는 것을 시켰다인데 여기다 to를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준사역 동사에 대한 얘기죠. help는 목적어가 할 행동을 to do 또는 do 모두 쓸 수 있다. 왜?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다 했던 거죠. 잘 알고 있죠. 지겹죠. Okay. She helped her brother do his homework. 그녀가 도와줬죠. 누가 뭐 하? 그녀의 brother가 그의 숙제하 그 것을 도와줬단 말이죠.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see, watch, hear, smell, taste, feel.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도 이 touch라는 동사 있죠. touch. 터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만지다죠. 얘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지각동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촉감으로 느끼다는 터치가 아니고 뭐 써야 돼? feel 써야 되죠. 그렇습니까? 터치는 동작동사지 지각동사가 아닙니다. 자, 왜 터치를 지각동사로 생각하고 있죠? 시각이죠. see, watch는 hear는 청각, smell은 후각, taste는 미각, feel은 촉각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을 쓴다. 그 다음에 동작의 진행을 의미할 때는 목적격 보호로서 동명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동명사가 아니고 뭐뭐하 는 중인이라는 형용사 형태인 동사를 씁니다. 쓸 수도 있다. I heard a dog bark at night. 내가 들었죠. 누가 뭐하? 개가 밤에 짖. 들었죠. I heard a dog은 dog인데 뭐하 는 중인. 밤에 짓고 있는 개 소리를 들었다. 얘를 절대로 동명사라고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해석은 개가 바로 짖는 것 동명사 같지만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shoulder secretary가 뭐야? secretary 이거 비밀이다. 비밀이다. 비밀 시크릿이다. 어? 아 얘기해봐. 아, 말세요. 로이어는 알죠? 로이어 뭐예요? 변호사요. 변호사. 세크레터리 비서. 그럼 obey가 뭐예요? obey. 그렇죠. obey the rules. 그러면 F로 시작하는 같은 말. Follow the rules. 됐습니까? 복종하다, 준수하다, 시키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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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음에 자 원형 부정사를 가르쳐 주고 나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걸 시컷 가르쳐 주고 나면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있냐면 I had my car fixed. I had my car fixed.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은 틀렸다고 막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겠어? Fixed가 아니고 뭡니다? Fixed입니다. 선생님, have.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원형 부정사 써야 된대요. 이럽니다. 그렇죠? 당연히 원형 부정사 쓰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이 문장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난 내 차를 고쳐주고 있어. 난 내 차 수리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난 내 차를 수리되도록 시켰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픽스가 아니고 그럼 왜 픽스도 써야 됩니까? 그렇죠. 마이카가 픽스를 하는 겁니까? 픽스를 당하는 겁니까? 당하죠. 그렇죠. 이 뒤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란 말 붙일 수 있겠죠. 누구에서? By the man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절대로 수학 공식처럼 뭐 have 나왔네, 목적어 나왔네, 동사 나오네, 동사 원형이네 이따구로 수학 공식처럼 보면 안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다시 한번 보면 켈리 여기에 보면 경찰관이 켈리로 하여금 그녀의 가방을 열도록 시켰으면 켈리가 여는 거야 열리는 거야 뚜껑 그렇죠 켈리 뚜껑 열리는 게 아니고 켈리가 가방을 여는 거죠 얘가 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마찬가지 여기 보면 그녀가 그녀의 남동생이 숙제하는 걸 도와줬다고 그랬는데 얘가 숙제를 하는 거예요 숙제한테 당하는 거예요 얘가 숙제를 하는 거죠 이게 능동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기에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개가 짖는 거죠. 그렇죠? The dog is barking 이란 표현 있잖아요. 개가 짖고 있는 소리가. 얘가 이 행동을 할 때에 한해서 이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무조건 여기에 뭐 동사 원형이 ing 와야서는 안 와야 된다.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대부정사 오늘 끝낼 기세죠. 뭐 별로 어려운 게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죠. 단순한 것들과 쉬운 것들. 대부정사래요. 대부정사.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는 게 대명사죠. 대동사는 앞에 나왔던 동사 대신 쓰는 게 대동사죠. 그럼 대부정사는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앞에 나온 동사 대신에 뭐 어떻게 하는 거겠죠. 자 앞에 나온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to 부정사의 to만 쓰는 것을 대부정사라고 한다. to만으로 to 부정사 전체를 대신한다는 의미다. to만으로 to 부정사 전체를 대신한다는 의미다. 이게 도대체 뭔 설명일까? 요게 설명되어 있는 게 이게 요런 설명이 예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보세요. She wanted to go to a concert but Peter told her not to. 이거죠. 그러면 그녀는 뭘 했죠? 뭐 하기를 콘서트에 가는 것을 그러나 피터가 그녀한테 말했죠? 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생각된 게 go to the concert not to go to the concert니까 go to the concert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될 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고 뭐만 남겨놓는다? 투만 남겨놓는다 이거 보고 대부정사라고 한다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 다음 조동사처럼 쓰이는 have to, be going to, be able to 뒤에 있는 조 부정사 구문에서 대부정사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I don't want to go camping with him but I have to go camping with him, go camping with him 생각 간다 이런 얘기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네가 필요하면 사용할 때 길을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 몸에 나의 휴대전화 두고 싶을 거야. 두고 싶지 않았지만 꺼야만 했다. 돈을 우리에게 가져가려고 했고, 그게 아니지 않았다. 돈을 여행하고 싶어, 가기는 했다. 그 다음, 독립부정사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수거라고 읽는다. 독립부정사, 독립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를 독립부정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무슨 시? 두 사람 말이지.
To be frank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외우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자친구한테 솔직히 말하면 너는 못생겼어. To be frank with you, 콤마 you are ugly. 무슨 말인 거예요? To be honest with you, you are ugly. 그니까 그 다음에 to make matters worse, yeah. To make A 어떤이죠? Worse는 뭐예요? 무슨 형? Bad의 비교급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A를 어떤 형태로 만든다는데 to make matters worse니까 모든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만들므로써 뭐 이렇게 쓰죠? 설상가상으로.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자친구한테 너는 못생겼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뭐, 멍청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너는 못생겼어. You are ugly. 설상가상으로 to make matters worse. 멍청해. You are stupi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차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을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너는 못생겼어. To tell the truth. You are ug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하자면 that is to say, that is to say. 다시 말하자면 일단 뭐 you are plai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plain. You are plain. 여자친구한테 you are plain. Plain 어떤 그렇죠. Ugly의 좀 뭐라 그럴까 좀 polite한 표현이라 그럴까요? 좀 고소한 표현이랄까요? 근데 you are plain 이렇게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뭐야? That is to say, you are ug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to mention, not to mention.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not to mention. 뭐는 말할 것도 없이 할까? 얼굴은 말할 것도 없이, 몸매도 엉망이야, 뭐냐. Not to mention your face, 안 되겠죠. 네 얼굴은 말할 것도 없이, not to mention your face,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를 내가 지금 뭐 하냐면 그냥 간단한 표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떨렁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만들어 보면 not to mention your face. 이 얼굴은 말할 것도 없이 not to mention your face. 됐습니까? 디테일 스토리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잘 듣겠어요. 됐습니까? 네 알겠죠. 그 다음에 to be sure 확실히 to be sure to begin with 뭐 네 얼굴부터 이제 소녀회사 같죠. 그러니까 네 얼굴부터 시작하자면 to begin with your face 최소한 500 이상은 됩니다. To begin with your face you need at least 500. 그다음에 so to speak 말하자면 so to speak oh, 어떻게 씁니까? So to speak You are plain. 못 알아들어. So to speak, you are ugly. 됐습니까? 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that is to say 하고 so to speak 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거. 그다음에 strange to say, strange to say. 이렇게 쭉 얘기한 이런 말을 쭉 한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는데? Strange to say, I love you.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말을 쭉 한 다음에 뭐라고 한다? Strange to say, I love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don't need to say 뭐 말할 필요도 없이 we don't need to say that you are ugly 하면 되겠죠. 네가 못생겼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 Look at the mirror 하면 되겠죠. 거울 좀 봐. 아, 그래서 얘는 뭐를 좀 여러분한테 선물로 좀 드려야 되겠죠. 좋아하죠 벌써. 누가? 네? 네? 준비가? 뭐, 오늘 수업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는데 그동안 못 하나요? 오케이. 여기에 됐습니다. Is to be frank with you를 사전에 두드려보면 되죠. 그걸로 하면 안 돼.
뭐 볼까요? To be frank with you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시험 To be frank with you 같은 경우에 출제 빈도가 엄청 높죠. 정우 준비 준비 To be frank with you, the work is beyond my ability. To be frank with you, the work is beyond my ability. To be frank with you, I don't like him. But I don't like him. To make matters worse, to make matters worse. To make matters worse, I couldn't find a place to park. To make matters worse, it started to rain. To make matters worse, it started to rain. To tell the truth, I don't like it. To tell the truth, I don't like it. To say. That is to say that I'm not your date. That is to say that I'm not your date. That would mean voting no. That is to say, using the veto. That is to say, I therefore request a separate vote. That is to say, I therefore request a separate vote. Okay, that is to say는 요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That is to say, 요약하자면 I request a separate vote. 난 요구한다. 별도의 투표를. Not to mention. Mention의 뜻은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Mention 자체의 뜻은. Speaker의 뜻입니다. Not to mention. 의문은. 이건 문장이 아니긴 한데. He's rich and not to mention, he's handsome too. He's rich and not to mention, he's handsome too.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뜻이야. 이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런 뜻으로 not to mention. Not to mention farther flung companies supplying parts. Not to mention the body parts. 뭐는 굳이 내가 말할 필요 없겠지? Not to mention the body parts. The body parts. 그다음에 to be sure. 이런 건 아니야. He is a learned scholar, to be sure, but lacks common sense. He is a learned scholar, to be sure, but lacks common sense. He is a learned scholar, to be sure, but lacks common sense. 그는 뭐인데? 근데 이런 게 확실해. 뒷부분이 확실하다고 얘기했는데 to be sure, lack은 모자라다라는 동사입니다. But he lacks common sense. 상식은 부족해. 확실히 요렇다라고 할 때 to be sure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to begin with인데요. 그다음에. To begin with, I don't like his looks. 아, 말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쓸 때 to begin with. 먼저 우선 얘기하자면 I don't like his face.
되게 좋아하네. To begin with, I don't like his looks. To begin with, he changed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Okay, 그다음에 so to speak. 이것도 마찬가지 요약할 때 쓰는 겁니다. 네? 먼저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네요. He is, so to speak, a grown-up baby. Yes, so to speak, a grown-up baby. 다 큰 애야, 애요. He is, so to speak, a grown-up baby. 아빠한테 이런 말 하면 되겠죠. My father is, so to speak, a grown-up baby. 자. He is, so to speak, a grown-up baby. He is, so to speak. 정리해서 말하자면, so to speak. And it's strange to say. 네. Strange to say, I don't really enjoy television. 하루 TV 보는 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Strange to say, I don't really enjoy television. Strange to say, I don't really enjoy mobile games. 나 뭐 콘 게임 안 즐겨. 맨날 집에 갈 때. Strange to say.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strange to say. Needless to say, needless는 필요 없이란 뜻이겠죠. Needless to say. Needless to say, we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Needless to say,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일 때. 아, 말할 필요 없어. We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했어. Needless to say, the problem is the cost involved. Needless to say, the problem is the cost involv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쪽 14쪽이었죠? 됐습니까? 방금 여러분들 열심히 썼던 것들 두 번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합니다. 카톡으로. 네, 방금 여러분들이 아, 나한테 14쪽이라고 방금 요거 방금 여러분들 열심히 썼는 거 됐습니까? 네. 아, 해석은 우리 쪽 그렇죠. 짧은 것 같아요. 하나씩 다요. 네? 아니 뭐 하나를 두 번씩 읽어도 되고요. 한 번 쭉 읽고 또 한 번 쭉 읽고.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애매모호하게 남았네. 하지만 끝났어. 네? 아, 우리 휴식이 없었죠. Take a rest 하자고. 그죠? Why? 저는 뭐 중간에 쉬지 않는 대신에 조금 미팅 맞춰주잖아요. 네, 네. 집에 가면 또 아 우리 옷은 진짜 짠나. 빨리 쉬시네요. 오케이 수고들 했고요. 아.